해부자, 며느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동지저수지에서 이제 하지저수지를 바라보고서 담은 모습이죠. 동지저수지에서 하지저수지, 별당길, 구름다리. 여기에 보면은 이제 소쿠리 바구리가 두 개가 있어요. 예, 하나는 이제 황부자의 이제 똥바가지, 하나는 며느리의 쌀바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잔돈을 슉 던지는 거예요. 던져가지고 똥바구니에 돈이 들어가면 애군을 쫓아내고, 이제 그 다음에 쌀바구니에 돈이 들어가면 재목이, 이제 재물이 들어온다. 예, 행운이 들어온다. 그러한 이야기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이제 상기저수지. 저쪽에 이제 화장실도 새로 지어서 되어 있습니다. 중지에 대한 설명이 있죠? 아까 중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중지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동네에 애기들이 많이 여기 와서 자연학습 체험도 하고, 나들이도 오고, 소풍도 오고 하나 봅니다. 이렇게 또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아기자기 하면서 또 귀엽고 잘 정성을 들여서 가꾸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면 편안합니다, 마음이. 그리고 어르신들도 이제 많이들 계시고, 쉬고 계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요렇게 조형물들이 있어요. 뭐 물레방아, 뭐 횃불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 황부자의 집 같은 거, 이런 집터. 뭔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 황제 연못 주변은 다 그 유료 갓길 주차장으로, 공용 주차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쭉 둘러가지고요. 이렇게 주차시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황부자 댁 며느리와 희주순간의 이야기가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해가지고 펼쳐진 그런 조각상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기 이제 왼쪽으로 가면 있거든요. 이렇게. 예, 보십시오. 물이 색깔이, 아주 뭐, 진한 푸른 녹색이죠. 여기 보면 뒤에 이제 조각상들이 이렇게 하나 보이죠. 이렇게. 요게 이제 스토리가 있는 황제 연못의 황부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렇습니다. 네. 아주, 저처럼 아주 심술궂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이 주인공이 황부자입니다. 여기 이분이 황부자. 황부자 뒤에 이렇게 상지, 황제 연못이 있어요. 상지. 그러면 황제 연못의 전설을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스토리텔링 조형물이 있어요. 자, 황제 연못에는 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황부자의 전설이 있다. 어느날 황시성화진 인색하게 짝이었던 황부자는 하늘에 노여움을 사서 천둥번개와 함께 집터가 꺼졌다. 그 자리가 큰 연못으로 변했고 그 후 황제로 되었다는 전설이다. 자, 스토리 1, 2, 3는 이제 이렇게 욕심 많은 황부자 살고 이제 노승이 찾아와서 시주를 하라고 해서 황부자는 시주 대신에 쇳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쇳똥 준 걸 며느리가 봐가지고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고 쇳똥 대신에 이제 쌀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답으로 노승이 이제 이 집이 황부자 집이 운이 다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며느리가 어느 시점에 가서 있는데 천둥 번개 벼락을 쳐가지고 황부자 집이 땅으로 꺼져가지고 그 소리에 놀래서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자마자 돌이 되었고 황부자는 이무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무너진 집터가 연못이 되었다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쭉 있어요. 그래서 쭉 보면 주인공인 제 1번 주인공 아저씨, 황부자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욕심이 많다는 건 정열이 많다는 거고 뭐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주인공 노승입니다. 노승이 왔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승이 와가지고 이제 시주를 요구를 했는데
이제 뭐 황부자께서 노성한테 시주 쌀 대신에 이렇게 쇠똥을 퍼 주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쇠똥에다가 이제 동전이 들어가면 그래서 애군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저런 모습을 이제 며느님께서 보고 죄송하다고 사죄를 하고 예, 똥 그거를 다 닦아주고 대신 이제 쌀바구니 쌀 그 이제 수쿠리에서 쌀을 시주를 했다는 얘기. 감사했다는 그 뜻으로 며느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노승은 자기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나, 아우 깜짝 놀래가지고 예, 며느리는 지금 아무튼 감사하게 말을 하고 이제 이러고 이제 헤어지고 이제 며느리는 멍멍삽살개와 아기를 등에 업어지고 노승을 따라서 이제 쭉 어느 이제 산길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는 도중에 절대 길을 돌아보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가는 사이에 어느 시점에 이제 왔는데 며느리가 이제 도계역 구사리 산등에 딱 듣는데 갑자기 천둥번개 확 치는 거예요. 내성병령이 치면서 황부자의 집이 땅속으로 확 이제 들어가고 이제 꺼졌죠.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어떻게 됐나고 딱 뒤를 돌아다 보니 이제 뭐 황부자가 이제 이무기로 변한 거죠. 이렇게 이무기 용 이무기로 변해가지고서 이제 어디로 이제 날아가든지 땅으로 갔든지 했겠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며느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며느리가 이제 돌이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색깔이 이렇게 회색으로 돌이 돼서 예? 며느리는 이제 결국 돌이 되어 가지고서 있는데 이 얘기를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이 황부자 집이 땅이 꺼진 자리가 이제 들어가고 그게 이제 연못이 돼서 황제 연못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며느리는 이제 삼척시 이제 도계역 구사리에 미륵바위로 남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네. 이렇게 해서 황 태백시에 가면 가볼 만한 곳 명소. 물론 이제 바람의 언덕 뭐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고 무슨 동굴도 있고 한데요. 코로나 때는 이제 뭐 동굴은 조금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의 언덕은 뭐 예, 차 타고 올라가서 넓은 또 풍차 발전기 예, 그거 풍력 발전기 보고 드넓게 펼쳐진 예, 푸른 예, 광야의 넓고 높은 푸른 하늘 안에 펼쳐지는 장관을 이제 구경하고 예, 이렇게 태백 시내에 오면 그보다 아름다운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나는 황제 연못에 대한 스토리를 보시면서 또 단풍도 한번 구경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스타트랙 우주선 뿅뿅호는 이제 또 북으로 남으로 또 어디 또 상황에 따라서 또 곧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으로 예, 태백시에 있는 황제 연못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